예, 오늘도 상태가 별로 좋진 않군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식당에 왔습니다. 김포에 있는 한 맛집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6,900원에 이렇게 많은 걸 준다니. 와, 과연 이래가지고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브런치를 전문으로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한 식당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돈가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슈니첼, 여기서는 슈니첼이라고 얘기하는데 슈니첼이 이 정도 가격, 샐러드, 오믈렛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합해서 먹으면 점심 때는 6,900원에 모닝 브런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특히 세트가 됐을 때 스프하고 샐러드, 슈니첼, 돈가스, 브런치, 올데이 브런치에 커피까지 합해서 세 개를 시키고 커피까지 나오고 스프가 나오는 세트가 29,000원 밖에 안 돼요. 자, 이게 스프가 나왔는데요. 제대로 된 스프입니다. 속에 치즈까지 들어있어요. 이렇게 속에 치즈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 스프입니다. 뭐라고 할까? 치즈 향이 입안 가득히 퍼집니다. 이걸 그냥 공짜로 끼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29,000원 세트에 들어가 있는 치킨 샐러드인데요. 이거를 먹고 나서 리필을 해줄 수 있는 다 먹고 나면 이거만 먹어도 저는 배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가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집에서는 슈니첼이라고 그래요.
아 오늘 마이크를 안 갖고 와서 이게 진짜 한이네요. 진짜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아 육질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로제 또 한 번 먹어볼게요. 아빠 패스 로즈는 너무 달콤해.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빵은 좀 불만입니다. 근데 가격을 맞추려면 빵까지도 우문빵이니 이런 것을 놓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토스트 빵이죠. 뭐 감독은 어쩌면 무난합니다. 싱싱한 채소와 닭가슴살 그리고 불고기와 치즈가 가득한 오믈렛. 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진짜 달콤하고 왜 돈까스는 브라운 소스만 있다고 생각했는지 왜 그것만 원조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데 와 샌드위치 오믈렛 그리고 슈니첼 지금 아내와 저하고 7살짜리 의열이가 같이 깨끗하게 비었는데 충분히 배가 부를 만큼 양이 많았습니다. 샐러드는 얼마든지 더 주신다는 걸 제발 참아달라고 저는 부탁드렸습니다. 됐다. 이게 29,000원. 김포에 이응 브런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서정환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 이응 식당이 돈가스 전문점일 때부터 자주 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 가게를 인수하게 된 이유부터 예. 설명을 드려야 될까? 예. 식사하러 왔다가 혼자 비슷하시네요. 왔어요. 예. 혼자 왔어요. 예. 가족이라고 온 게 아니라. 예. 근데 손님이 없고 텅텅 비어 있는데 예. 아, 이건 내가 잘못 왔다. 졸음 시간인데. 예. 너무 맛없는 대로 왔나 보다. 그냥 빨리 떼우고 가야겠다. 예. 그리고 그냥 돈가스 하나, 예. 그때 요리사로 돈가스죠. 예.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 근데 예. 그건 진짜 맛있었죠. 먹는 순간 이건 돈가스가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소스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맞아요. 예.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예. 정말 굉장히 감칠맛 나고 맛있는 소스여서. 예. 이럴 때 악수를 예. 한번 해야 됩니다. 예. 그때 먹고 이제 정말로 이걸 만든 사람이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일부러 예. 사장님 얼굴 확인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느 곳이냐 그랬더니 여자분이세요. 아~ 예. 지금 뒤에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느냐 예. 그랬더니 그래서 맛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문 닫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했더니 보세요 손님이 있는가 이 골목 자체가 사람이 아예 안 돌아다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직은 좀 이 김포 장기동 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나마 외곽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예, 선전이 안 된 거죠. 저기는 저는 여기를 계속 이렇게 예. 외식을 자주 하기 때문에 돌아다녀요. 예. 가족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셰프님이 이제 지금 셰프님이시죠? 예. 그때 주인이셨던 분이 문을 닫는다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 어디로 이사를 할 건데 그냥 앞으로 요리를 안 하시겠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예. 바로 만들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레시피의 비율을 바로 그냥 최적화시켜요. 예. 그래서 아 저는 하여튼 예. 이 집에 딴 거 다 떠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 자신 있게 그 추천할 수 있는 거는 돈가스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슈니첼이라고 지금 예. 얘기하는 그 슈니첼은 예. 다른 데 가서 맛보기가 힘들어요. 예. 정말. 그리고 오늘 드셔서 아시겠지만은 예. 브런치 메뉴도 예. 특히 오믈렛 메뉴도 예. 오믈렛 좋습니다. 예. 예. 그 이외에도 알고 보니까 다양하게 양식뿐만 아니라 한식. 저는 사실 그 우리 셰프님이 어떤 요리를 해도 되게 맛있게 할 수 있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데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아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 제가 그때 생각에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돈가스가 사라진다면 예. 이건 엄청난 낭비다. 그리고 이런 분이 요리를 그만둔다라는 거 예.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인수할게요. 그리고 대신 계셔야 됩니다. 저희 셰프님으로 계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조건. 아니 근데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좀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원래 대학 교수였고요. 또 다른 대기업 예. 예. 뭐 있어요. 예. 뭐 전화하기도 하고 예. 이런 예. 그런 대기업의 대한민국에서 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예. 기술 있고 능력 있고 예. 정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예. 대기업한테 쪽팔리고 그냥 폐기되는 그런 주인공이 또 여기 한 분 앉아 계세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특허권도 다 내놨고 아. 제품 개발까지 완벽하게 하고 리모델링도 세 번이나 해서 네. 완벽한 특히 신뢰성도 최적으로 구현을 예. 해놓은 제품을 개발을 해놓고 1년 6개월 동안 내일 발주할게 하고 이제 말려 죽였죠. 아. 예, 말려 죽이고 사업 죽인 다음에 쏙 네. 가져가잖아요. 가져갔죠. 그리고 지네들이 하고 예. 그리고 1년 지나서 푼 돈 주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 책이라든지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가 요식업에 진출을 예. 하게 된. 저 이응 돈가스를 예. 맛보고 나서 예. 야, 이런 돈가스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예.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변에 제가 자발적으로 많이 알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어느 날 바뀌어 있어갖고 되게 가슴이 예. 아팠는데 그래도 맛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돈가스 안에. 예. 근데 이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2개월 동안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근데 한 달 해보니까 적자만 800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재료들이 네, 좋아요. 고급 재료들이에요. 네. 기름부터 완전 달라. 아, 기름 네. 아,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맛을 네. 보면 알거든요. 기름 저희는 정말 좋은 기름 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저기 매일매일 갈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기름 안 좋은 거 먹으면 입안에 쩐내 나고 그렇잖아요. 쩐내 나고 그런데 네. 저희 집은 정말 신선한 기름만 맞습니다. 네. 네, 좋은 재료만 써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의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원가 비중도 높은데다가 또 그런데 여기서는 네. 금액을 어느 정도 이상 하면은 안 되죠. 안 돼요. 여기는 비싸면 안 돼요. 네. 비싸면은 비싸다고 저기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격의 심리적인 선이 한 8천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네. 그래서 1월 달에는 왜 제가 유지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 전체적인 조사를 했어요. 시장 조사를. 예. 그래서 아 굉장히 여기 있는 지역 분들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특이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뿌띠 부르주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아닌데 부르주아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센 발언을 갖다가. 예. 예. 조사를 해봤더니 예. 7천 원대에서 존재해요. 아, 8천 원이 아니고? 예, 8천 원 아닙니다. 8천 저는 한 천 원 더 쓸 수 있는 예, 사람이군요. 10천 원. 그렇습니다. 네, 부르주아세요. 예. 힘든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을 결과적으로 못 살게 구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실 자기네들은 별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윤을 나눠먹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우선 예를 들어 배달 같은 거 여기 안 하면 그냥 망하잖아요. 예. 배달비가 3,300원. 아, 말이 안 돼요. 저 운영동인데 그냥 와서 먹을래요. 네, 그러니까 2만 원짜리, 그러니까 2만 원 이상부터는 네. 장기동은 무료로 나가는데 2만 원짜리인데 3,300원이 제하고 그럼 16,700원이잖아요. 아. 16,700원인데 원자재가 저희들은 원자재 비중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2-3천원 남는 장사를 위해서 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돼가지고 예. 이전에 그 돈가스를 하셨던 그 젊은 사장님 같은 경우 그 아마 가족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배달 안 했어요 그분. 예. 저희는 배달 못합니다. 남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야 배달하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배달해서 먹는 음식들은 예. 좀 안 좋은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예. 막말로 원가를 예.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요즘에 이제 그걸 알아서 이제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곳이라도 예. 배달 서비스 하시는 곳이라도 제가 직접 가서 사갖고 예. 옵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가가지고 직접 갖고 오는 게 낫지 예. 그 배달하는 그 비용만큼을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수탈하는 거예요. 사실 또 사실은 배달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이해할 만한 아니 그때 오토바이 보험이 300이에요. 보험 회사들 돈 벌고 예. 그리고 그 플랫폼 회사들도 돈 벌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요. 꿈깨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스마트 공장 예. 정신 빠진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예. 옛날부터 우리나라 정책들이 그래요. 뭐 ERP, 누가 예. 관리고 아래에 맞게 피가 떨어지는 ERP가 도입하고 나서 회사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초품종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 아니 주문 생산 체계입니다. 예. 근데 제가 업무 분석하고 공정 재설계하다가 예, 예. 저, 예? 사장님 예. 제가 원래 방송하다가 화를 많이 낸다고 예. 제가 분노 성수란 말을 듣는데 예. 아니 사장님도 한이 많이 쌓인 그게 공무원들의 이 책상 속에서 나오는 탁상 행정의 가장 전형적인 왜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얘기하려고 이거 찍고 다니는 거거든요.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공무원들은 성공한 사업이 뭔지 아세요? 예산을 집행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어, 예. 예산이 얼마만큼 어떤 혜택으로 돌아갔고 효과가 어떻게 그 효과 예. 그리고 그 효과에 따라서 실패 비용을 얼마만큼 줄이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객의 특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 자체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세금만 집행이 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빠진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더 웃긴 건 대부분들이 다 공무원들 책상 속에서 수십 년 묵어 있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 나서 웃겨서 그렇습니다. 아, 그 얘기하자고. 예. 자영업자 대책. 아니 뭐 데모만 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현실을 좀 알고 하십시오. 근데 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뭘 언제 한번 분석을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갖고 온 굉장히 멋있는 기획안들 보니까 아 하면 될 것 같죠. 정신 차리세요. 네. 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예. 지원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예. 경영과 또 실제적인 마케팅에 도움이 주는 그런 교육들을 하겠다. 예. 그 이런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은 맞는 길이에요. 저도 사실은 처음으로 이 요식업을 하면서 지금은 망할 때보다 더 지금 매출이 4배에서 5배 늘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식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 처음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위치, 말도 안 되는 장소에 너무 맛있는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건물세가 비싸냐. 아니 건물세를 네. 여기서 얘기해보자고 그리고 더 한마디만 얘기를 한다면 네. 왜 이런 데 주차 공간이 충분히 없느냐. 주차 공간 너무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에 바로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예. 30분에 1,000원입니다. 이 김포에서? 1시간에 1,000원인가? 1시간에 1,000원이요? 네. 뭘 정신 빠졌죠.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김포시에서 네. 여러 가지 네. 저희 저 뭐야 자영업자들 뭐 정책 얘기하시는데 네. 일단 주차비부터 좀 없애던가 싸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차 공간들을 갖다 좀 확보해주세요. 여기 진짜 주차 점심때 오면 난립니다. 네. 그런데 그거 단속하고 앉았어요. 예, 진짜로. 네. 단속을 해요. 그리고 정말 정말로 답답했던 건 전 처음에 왔을 때 여기를 살려야 되니까 플랜카드를 다 알아봤어요. 네. 플랜카드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플랜카드 다는 것도 다 불법인데 예. 김포시 공무원들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토요일, 일요일도 다 떼시더라고요. 떼시고 이제 나중에 부지런하셔서 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걸 네. 그 그리고 저기 벌금 때리잖아요. 벌금 때리고 아니 현수막 게시대에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밀려 있대요. 예, 밀려 있어요. 근데 위치도 참 안 보이는 데만 있어. 안 보이는 데만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왜 구청 현수막 게시대는 네. 항상 안 보이는 데만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개첨되면 돈 내면서 개첨을 하잖아요. 아무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누구나 다 망해요. 소신 있는 사람들은 징계받고 예. 떨려나가고 약삭 빠르게 예. 뭐 그냥 눈치 보고 줄 서고 이런 사람들만 올라가 예.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법무부 장관 되고 막 국무총리 되고 이제는 당대표가 된대. 서로 예. 위험한 아 서로 예 위험한 표현은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씨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경기도 내에서 쓰는 그런 지역화폐 예. 상품권 예.
경기도 소상공인들한테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갖다 확대하겠다 그랬죠. 예. 이런 정책은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고요. 예. 대신에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유흥했습니다. 또 쓸데없는 지 그럼 어때요? 쓰라고요. 야 통쾌하시다. 써야죠. 예. 예. 젊은이들이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책상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아니 시간도 안 주면서 무슨...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역 네. 그 상품권이든 지역 지금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지역 화폐라는 개념이 맞는데 네.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만 유통이 되는 것은 지역 내에서만 쓰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땡마트나 네. 뭐 땡플러스 이런 데들은 쪽 빨아가지고 대기업에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외국으로까지 가져가잖아. 예.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 사람도 고용하게 돼 있고 아, 술도 먹고 유행 노래도 좀 부르고 어때요? 예. 예. 정말로 좋은 정책이고 나는 오히려 그 금액을 예, 상승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외식 예. 외식을 즐길 수 있고 예. 그리고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예. 그런 어떠한 지원 정책들, 예.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예. 다각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어떠한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나올 수 가령 카드 수수료 제로 정책 이런 거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은데 문제가 예. 그런 어떤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인프라 쥔 사람들 바로 카드 사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 뭐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0.5%인가로 예. 줄였대잖아요. 예. 0.5% 내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중간에서 예. 깔아주는 애들이 예. 수수료 빼먹기 예. 때문에 이게 뭐 임대료가 예. 이 가게에 250만원 예. 월 내야 되지 배달 하나 팔 때마다 3,300원 예. 내야 되지 거기다가 2.5% 카드 수수료 예. 내야 되지 도대체 남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분명 2월 달부터는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는 뭐 저기 연 뭐 10억인가요? 예. 하여튼 이하는 뭐 0%대 예, 0%대로 근데 왜 나는 2.2%인가 내고 있죠? 아마 벤사들이 끼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확실하게 좀 그 꼭꼭 집어서 예. 어떤 식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고 예. 제로페이는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예. 이렇게 인텔리시인데 제로페이를 몰라요. 예.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제로페이 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 그 제로페이를 모르세요. 네 모르죠. 그리고 저처럼 알아도 이제 딱 봐서 가맹점 마크가 없으면 근데 굳이 와가지고 사장님께 예. 아유 제로페이로 해주세요 이러면 불편해하실까봐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가장 예.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와 예. 제로페이를 합치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역화폐가 제로페이랑 합쳐지니까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보급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럼 상점에서는 앞다 둬서 제로페이에 대한 그런 어떤 페이 시스템을 도입할 테고 예를 들어서 예. 공무원들한테라도 카드 그 형태로 포인트를 줘버리는 예. 공무원 뭐 복지 예. 포인트 같은 거를 포인트를 이걸로 대체 제로페이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노인들을 위한 예. 아니면은 청소년들 요즘 뭐 저기 예. 급 저기 방학 때 예. 그 점심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지역 한다면 저는 또 솔직히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부르 이웃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 저는 자연스럽게 싸게 예. 예, 공급하거나 저는 무상으로도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공급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손님들 대상으로 학원보다 더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법에 예.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개인 깨알 홍보를 또. 예. 자, 그러니까 뭐 하드에서 일단 조금 더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이 돼야 되고 예. 피부로 느껴지는 정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해 준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해라. 예. 빚장이 만드는 거잖아. 정말 사실은. 웃기는 거 예. 대출을 안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지. 대출을 해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최저 임금으로 힘들 것 같으면 장사하면 안 되죠. 확실하시네. 예, 최저임금으로 진짜... 힘들 것 같으면 장사하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혼자 해야죠, 그러면. 예. 예.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최저임금만 떠들어 대냐고 실패해야 되거든요. 예. 아. 오히려 최저임금이 늘어남으로써 그 사람들 돈이 예. 생기면 여기 와서 밥을 한 건 더 먹을 거 아니에요. 삼각김밥 먹을 사람이 여기 와서 예. 6,500원짜리 브런치 먹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 있으면 예. 아, 저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아, 더 비싼 저희 11,900원짜리 불고기 예. 오믈렛 정말 맛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29,000원짜리 그 세트로 예. 오늘 3인 가족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자주 예 자주 어, 들러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목소리들을 갖다 듣는 그런 어, 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터뷰를 아, 불쾌하지 않게 해주셔서 조만간 우리 저 사장님하고 생방송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